맛있는 호떡을 만들어 보아요. 호떡은 원 모양과 비슷하게 동그랗죠? 먼저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참! 호떡을 구울 때가 중요해요. 반죽을 누르개 한 가운데로 맞춰놓고 누르개를 수평으로 정확하게 눌러주세요. 이래야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호떡이 평평하게 퍼지거든요. 짠! 원 모양의 호떡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 호떡을 만들어 보아요. 누구의 호떡이 더 원에 가까운지 어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그랗게 구워진 호떡은 설탕도 골고루 퍼져 있고 여럿이서 나누어 먹어도 같은 맛이 날 거예요. 이렇듯 중심에서 똑같이 골고루 퍼지도록 눌러주면 원이 된답니다. 자, 그럼 수학에서 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학에서 원은 한 점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때 가운데 기준점은 원의 중심이 되고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반지름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원을 찾아볼까요? 비가 시원하게 오는 날 수면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도 원 모양이고요. 불꽃놀이를 보면 불꽃이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퍼져나가요. 하늘에 눈부신 태양도 둥근 모양으로 둥그런 빛 무리로 만들죠. 이렇게 원이어서 좋은 점은 뭘까요? 원탁에 앉으면 모두가 평등해지는 건 원 덕분이에요. 프라이팬도 원 모양이라서 음식이 골고루 익을 수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원형 경기장도 있네요. 경기장을 중심으로 관람석을 원형으로 만들면 모두가 골고루 잘 보이는 자리에서 관람하게 됩니다. 한 점에서 균일하게 퍼지면서 만들어지는 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와 혜택을 주고 싶다면 원을 사용해보세요. 원은 균형 형평성과 기회 균등성이라는 설리적 속성을 품고 있답니다. 자, 이제 맛있는 호떡을 골고루 함께 나누어 볼까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성리적인 수학 놀이에서